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지금 집 한 채 들어왔네요. 오, 잘 해놨네요. 그래도 선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? 송산그린시티는 비싸도 너무 비싸. 그래서 찾았습니다. 남쪽으로 9km 떨어진 여기, 남양뉴타운. 이 동네 단독 필지는 과연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쪽은 전부 다가구 지역이고요. 우리가 가는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인데 이 남양신도시 남양지구 안에서 딱 거기만 빠꼼하게 오리지널 단독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. 신도시인데 독특합니다.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약간 이렇게 보니까 강남 테헤란로 같은 느낌도 드네요. 아, 체육관. 대양초등학교 체육관 엄청 큽니다. 와. 그리고 정면에 지금 단독 필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진짜 에듀타운 느낌. 다 놀았습니다, 지금. 지금 단속장비 다 노랗고 노란 차 보이고 바닥도 노랗고요. 네. 이 유치원을 지나고요. 바로 들어가면 우리 단독 마을이 이어져 있습니다.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. 화성시 남양뉴타운 단독 필지. 지구 지정이 2005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다가오는데요. 보시다시피 단독 필지는 여전히 여유만만. 51개 필지 중 약 16세대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. 대지 크기는 78에서 100평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와, 정말 집들이 몇 채 없습니다. 아, 여기는 돌려 나올 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. 마치 무슨 운전 연습장 같은 느낌? 아직 필지 집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코너 자리가 인기 있는지라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죠. 이건 좀 자르지 못 지나가게. 네. 인도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인도가 없고 선만 그어놨습니다 지금. 네. 그래도 선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?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은 안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등하교 때 등하교 차량들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. 안쪽까지. 왜냐면 그 앞쪽에는 차를 못 대게 막거든요. 그래서 이런 주택가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애들을 내려주곤 합니다. 하지만 아파트 상권까지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나요? 네, 상가가 왔던데죠? 아, 또 가네요. 잠깐만요. 반찬, 정성스레 반찬집. 이건 또 잘못 왔나요? 잘못 왔으면 뭐 돌리면 되죠, 뭐. 자, 이제 걸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큰 길에서 마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샛길입니다. 예쁘게 잘 해놨네요. 저 가로등도 아주 세련됐고요. 이런 건 좋은데 아직까지 현대자동차 공장이 근처에 있나 봐요. 네. 맞습니다.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저기 5km 아래 떨어져 있죠. 여기서 가려면 요 77번 국도를 타면 됩니다. 근데 참 생뚱맞게도 숙소하고 유치원은 다 이 동네에 있어. 좌우지간 이 도로가 그대로 북쪽 새솔동과도 연결. 현재 두 신도시 간 고마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왼쪽으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. 신도시 턱 밑엔 제가 좋아하는 수도권 제2순환로 봉담 송산 구간. 마을에서 화성 톨게이트까지는 6분 2.3km 정도 걸리네요. 아, 그것보다 이 동네는 요즘 이게 핫하죠. 바로 여기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곧 완공됩니다. KTX 서해선이자 신안산선 지선인데요. 이게 또 위로 송산 새솔동과도 바로 이어지죠. 아이고야, 이 정도면 굳이 비싼 저기 윗동네 갈 이유가 글쎄요. 우리 마을 바로 앞쪽에는 저렇게 대형 단지,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는데 아쉽게도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. 저 안쪽에 CU가 하나 있다고 지도상에 표시되는데 그게 전부네요. 이쪽에도 뭐 그닥 눈에 띄는 편의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. 신도시에서 생활 인프라야 솔직히 편의점 하나면 끝. 그보다 대형에 주목해봅시다. 아하, 이 동네 대형 마트는 없네요. 그저 농협 하나로 마트 같은 중급들로만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. 병원 역시 대형은 없지만 다양한 중소병원 아쉬울 것 없이 들어와 있고요. 가장 가까운 중급병원은 화성 DS병원. 걸어서 무려 10분 거리네요. 요 정도의 완충 녹지, 요 정도의 경사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옆에 보시면은 수로가 있어서 배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공원 쪽에 올라오니까 대양초등학교가 바로 보이고요. 그 앞에 유치원. 아, 근데 재밌는 게 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저런 식으로 단독 필지가 좀 있습니다. 지금 집 한 채 들어왔네요. 아, 그렇네요. 여기도
단독 필지 맞네요. 여기도 그렇겠죠? 여기도 필지고 이렇게 도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진짜 도로를 참 잘 빼놨네요. 저 위로 해서 돌려서 나가기 쉽게끔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동네 누가 봐도 교육이 갑. 아파트 이름이 에듀타운인 건 바로 이 대양초 덕분이죠. 초등학교나 동네 분위기를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 괜찮습니다. 직접 와서 느껴보세요. 이 동네가 새솔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제가 늘 강조드리죠. 단독마을 입지 수도권 제2순환로를 눈여겨봐라. 톨게이트까지 딱 적당한 거리에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추가라니. 거기다 초등학교 품었죠. 뒤로 아늑한 산세에 상업지역 저쪽에 뚝 떨어져 있죠. 결정적으로 아직 가격까지 온순하죠. 어때요? 새솔동과 나란히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봐도 충분히 견줄만 하죠.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. 아, 그나저나 새솔동이 어디길래 자꾸 뭐라 하냐고요.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. 제가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메인마을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